엔데믹 전환으로 외부 활동이 늘었음에도 온라인 유통기업 쿠팡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성장 가속세를 밟고 있습니다. 흑자 경영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시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쿠팡이 올 1분기 7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1년 전보다 13% 늘어난 규모인데다 분기 역대 최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도 최대치입니다. 지난해 1분기 2,5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던 쿠팡이 올 1분기에는 적자를 넘어 1,400억 원에 육박한 분기 최대 영업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3분기 1,000억 원 규모의 첫 영업 흑자를 낸뒤 4분기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흑자 경영을 가속화한 결과입니다. 올 1분기 동안 한 번이라도 쿠팡에서 쇼핑을 한 활성화 고객은 1,900만 명을 넘어섰고, 고객 1인당 매출은 4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 쇼핑몰. 하지만 쿠팡은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강조합니다. We're still at a single-digit market share of a massive retail market projected to approach $550 billion in the next 3 years. It's hard to overemphasize how staggering the opportunity is before us and how early we are on this journey. 쿠팡의 질주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롯데를 제치고 신세계그룹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기세대로라면 올해 쿠팡이 신세계마저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쿠팡의 성장세와 달리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에서 3% 안팎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쿠팡이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형 마트들의 영업이익률이 1% 안팎에 그치는 반면, 쿠팡의 세금, 이자,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마진율은 4.2%까지 개선됐습니다. 신세계그룹은 1위 자리 수성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그룹 첫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1,100만 유료 회원을 보유한 쿠팡은 멤버십 혜택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